안녕하세요. 미래 교실 얘기, 칠판에 있는 교실, 신나는 교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그 플립 러닝을 미국 교육의 핵심 분야로 해서 교육의 변화, 혁신은 교실에서 신나게 해야 된다. 강의 들으면서 지루하게 하지 말자. 뭐 그런 거였죠. 이 집에서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학교에서 숙제한다. 거꾸로 집에서 강의 듣고 학교 숙제한다. 학교에서 확인한다. 이런 건데 미국은 이제 그 교과서 공부 위주로 교과서 있는 대로 숙제를 잘하기 때문에 학생이 굉장히 많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는 반면 우리는 또 이제 학원도 가고 학교에서 그 교과서 중심이 조금 어려운 그래서 전과도 있고 뭐 보조 교재가 많이 있죠. 약간 다른 구조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이 집에서 영상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동영상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영상 만들기 쉽지 않다 그겁니다. 그거 만들어 보신 분 아시죠? 동영상 촬영 어떻게 합니까? 쉽지 않죠. 그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해결했다 하더라도 그볼 시간이 있을까? 학원 가서 듣는 게 낫지. 뭐 이런 것이 한국의 현실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이 칠판 수업이란 이것은 그 강의를 듣는 교실을 칠판을 보면서 듣게 되면 지루하니까 아는 강의에 대한 걸 듣는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재밌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학생 주도로 하자. 학생 주도로 또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강의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지금 제가 하는 이 장치 아이스토 200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스토 200에서 할수 있는 방식은 지금 이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켜놓고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하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저 인공지능 트래킹에 의해서 따라가기도 하고, 또, 계속 갖다 놓는 거죠. 또이 트래킹 카메라 하면 멀리도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 되고. 이것이 되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저쪽 칠판 쪽을 쳐다보게 되면 칠판이 큰 거죠. 파워포인트로 바꿔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보면서 얘기를 할 때는 선생님이 커지고 선생님이 칠판을 쳐다보면은 프로젝터 쪽을 보게 되면 칠판이 커져서 보는 비대면 학생들이 볼수 있다. 만약 이걸 그냥 앞에 프로젝터 하나 켜놓고 하게 되면은 다 촬영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식의 강의를 짧게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조금 더 편집해서 곤믹스 프리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는 모티베이션 이걸 하게 되는 교실을 만들면 된다 이것이고 이 방식은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알게 된다는 거와 뭐 소위 얘기하면 깨달음이죠. 공부의 지식이라면 지식을 선생님 얘기해서 듣고 모티베이션 얻고 본인이 노력해서 문제 풀이해서 깨닫는 거와 공부하는 것의 차이. 교실에서는 또 학원에 간다 하더라도 쪽집게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일타 강사가 알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게 아니지. 이것은 뭐 부처님 때, 뭐 저는 크리스천이니까 부처님 거를 많이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좋은 말이 많잖아요. 뭐 금강경, 화엄경 뭐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읽으면서 제 옆집에 이제 그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 아주 뭐 돈독한 불교신데 매일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하시는데 그걸 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처럼 결국은 경 가지고 안 되니까 읽으면서 느끼면 생각하면 자기 걸 만드는 거죠. 공부도 선생님이 얘기하는 많은 걸 듣는다 하더라도 학생이 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칠판은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고 결국 학생이 공부해서 자기들이 대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명상 단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브루타처럼 하면서 확인되는 그것이 미래의 교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의 교실 수업을 한다고 보면 이 교실에 지금 스마트 교실, 이러닝 교실로 수업을 바꿔야 된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실에 많은 사람이 앉아서 여기 보이겠습니까? 글씨가. 또 선생님 잘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일수록 더욱더 우리 아이스튜디오 같은 것이 있어서 자동으로 녹화가 되게 해야 된다. 여기도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MIT에서 막 정말 매스메릭을 하고 이런 게 많지만 그게 과연 학생들에게 충분한 프레젠테이션의 환경을 제공하느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방식, 이 선생님이 쳐다보면 되고 또 커지고 작아지는 것은 교실에서 선생님 볼려, 칠판 볼려. 그렇죠. 교실에서 학생들은 그 스위칭이 일어나죠. 칠판, 선생님 칠판 볼 땐 칠판 보고 선생님이 교실 볼 땐 교실 보는 방식이 바로 KBS, MBC에서 하는 PD와 MD들이 하고 있는 것을 선생님 혼자 하는 다름의 특허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플립 러닝의 두 가지 문제, 촬영이 어렵다. 두 번째,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볼 시간이 없는데 교실에 오면 인클래스 플립 러닝 짧게 보여주고 애들이 토의해서 공부하는 것으로 가서 교실을 학생들이 열심히 보게 하는 그러한 교실 수업으로 가는 것이 저는 이 미래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